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여름에는 겨울을 생각하시고 겨울에는 여름을 생각하시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름에 덥잖아요. 그 더운 바람을 겨울에 히터를 틀어서 그만큼을 내려고 해보세요.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겨울은 여름을 생각하세요. 그 찬바람이 부를 때 에어컨을 틀어서 그만큼 시원하게 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름에는 겨울 인사를 하고 겨울에는 여름 인사를 하고 그 잠깐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힘이 되고 그래요.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항상 우울하고 찌들고 힘든 곳에서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남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1200만이 없다면 과연 삭막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의 산소 같은 여자다. 시작! 나는 이 시대의 산소 같은 여자다. 산소 같은 여자. 자, 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해야 할 이유, 두 번째로 이건 과정을 기뻐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아주 아우 너무 중요해. 말해주기도 아까운 거. 뭐냐? 잘 들으세요. 기쁨은 기쁨을 당기고 슬픔은 슬픔을 당기는데,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있어요. 더블 회복이다. 끼리끼리 당기더라는 거죠. 끼리끼리. 야베스 4장, 아, 야베스라네. 야베스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뭐에 뭐를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에 복이 오는 겁니다.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에 복이 온다. 시작!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에 복이 온다. 하늘에 복이 아무데나 오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복이 와요. 그거를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하늘은 스스로 알긴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돕는 이 있어야 돕는 이 오는 거예요.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돕는 이 있을 때 돕는 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가 있어야 하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믿음 위에 믿음이라. 이렇게 좋은 것만 겹쳐지는 게 아니고 화 위에 화요, 저주 위에 저주요, 행악 위에 행악이요. 악도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때 온통 떠다니는 기쁨이 다 달라붙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 이제 따져봅시다. 얼마나 저 말이 중요한지. 똑같은 새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새가 뭐 한다고 그러죠? 운다 그래. 새가 운다. 새가 운다. 버드 스크라임. 새가 운다 그래. 그런데 미국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새가 노래한다. 버드 싱. 새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평범한 말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새는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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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배배. 그리고 미국 새는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럽니까? 새가 노래한다며. 새가 운다며. 새가 울어요? 새가 노래해요? 새 소리는 똑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새 소리를 듣는 내가 울고 그 새 소리를 듣는 내가 노래하는 거야. 내가 슬프니까 새 소리도 슬프게 들려오는 거야. 니도 우나 내도 운다. 우리 울자.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러나 내가 즐거우면 니도 노래하나 내도 노래한다. 우리 노래하자. 지지배배. 참 신기한 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영화를 아무렇게나 보러 가는 것 같아도 슬플 때는 슬픈 영화가 좋고 기쁠 때는 기쁜 영화가 좋아요. 저는 이 민족에서 뭘 봤느냐? 한을 봤어요. 한. 이 민족의 가슴 속에는 다 한이 있다.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한이 있어. 정말 한 많은 민족이요. 한 많은 민족. 그래서 조금만 감정을 건드리면 우리는 울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조금
조금만 슬프면 속에서 누가 울어. 울어. 누가 울어.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메달 딸 때 보십시오. 외국 선수들은요, 막 즐거워가지고. 이럽니다. 우리나라만. 남북 이상 가족 만날 때도 46년 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반가워요. 막, 오빠! 이래야 되는데. 엄마! 왜 울어? 다 이민족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한이. 하하. 저는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뭐냐? 내 민족의 한을 풀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웃기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강의가 아니고요. 그냥 설교가 아니고요. 저는요, 그냥 부흥회가 아니에요. 위문 강연. 위문 부흥회. 이민족을 위로하고, 이민족을 즐겁게 하고. 할렐루야. 저는 철학을 가지고 웃기는 사람이에요. 사상을 가지고 웃기는 사람. 이민족이 좀 웃어야 된다. 이제 웃으세요. 이제 그만 울자고, 이제 그만. 우리는 딱 한번 회개할 때만 울고, 이제는 웃읍시다. 언제만 울고? 슬픈 노래도 부르지 마세요. 슬픈 노래. 슬픈 노래는 회개할 때만 불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조금 힘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교회 왔어도 즐겁게 가죠. 그나이도 좀 어떻게 기분이 우울한 데다 왔더니 또.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요. 그니까 또 한 장 더 부릅시다. 돌아와. 아니 다 왔는데 뭘 또 오라고. 좀 즐겁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있어야 하늘에 기쁨이 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제가 깨달은 거. 그러니까 체질이라고 그러죠. 체질. 응? 뭔지? 체질. 쉽게 얘기해서 알칼리성 체질이 있고 산성 체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알칼리성 체질은 건강 체질이죠. 그래서 병균이 오면요, 살아가기가 어려워, 병균이. 그냥 쥐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병이 잘 안 걸려. 근데 산성 체질은요, 병균이 들어오면 너무 살기가 좋아. 그러니까 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 무슨 체질로? 알칼리성 체질로. 알칼리. 그런 것처럼 이것은 육신이지.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도.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도. 우리 마음도 즐거운 체질로 바꾸잔 말이에요. 즐거운 체질로. 무슨 체질로? 그렇죠. 슬픈 체질 말고. 이 슬픈 체질, 어두운 체질이 병이 많이 와요. 병이. 그러니까 맨날 웃는 사람은요, 잘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슬픈 사람이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 체질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마음도 근육이 있다는 거요. 뭐도 근육 있어? 그럼 즐거움의 근육, 슬픔의 근육, 괴로움의 근육. 그러니까 이 괴로움도 근육이 발달해가지고요, 무지하게 괴로워도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괴로움의 근육이 잘 발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근육은 발달시키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즐거움의 근육을 발달시키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뻐야 하늘에 기쁨이 온다. 내가 슬프면 하늘에 떠다니는 슬픔이 다 내 슬픔이야. 그러니까 기뻐하라. 세 번째,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 아픈 게 뭐냐? 교인들이 아플 때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프는 사람은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교인이 아프면 목사님 괴롭히는 거다. 시작. 자식이 아프면 그 봐. 그 자식이 아프는 것이 부모를 괴롭게 안 해도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로워요. 참 이 목사라고 하는 걸 해보니까 참 이 목사는 진짜 마음이 친정아버지 같아. 목사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형제하고 아버지하고는 또 달라요. 에? 집 하나 좋은 거 사가지고 형제들 다 불러서 자랑해보세요. 언니 언니 여기는 다용도실이고 여기는 침실이고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응접실이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요 겉으로는 그래 좋다 아우 새 집이라 좋다 좋다 돌아서서 뭘 하는지 아세요? 귀염신 같은 거 공부도 못한 것이 어지간히 신랑 잘 만나서 그냥 잘해놓고 자네 그냥 신경질 나게 그냥. 그래서 형제한테도 자랑하면 안 돼요. 형제한테 자랑하면 욕도 먹어요. 이 세상에 자랑해도 딱 괜찮은 분 두 분 계시는데 친정 부모. 친정 부모는요 그래 네가 잘 사르니까 좋다. 두 번째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이 사회에 수백 번 드렸지만 교인이 잘 사는 집 가가지고 어따 오지간 잘 놓고 사는 양 신기 나 그런 적 요만큼도 없어. 저는 내 집이라고 사본 적도 없지만 나는 교인이 집 살 때가 내가 집 살 때보다 더 기쁠 것 같아. 그게 누구 마음? 친정아버지 마음. 그래서 목사님 나이는 물어보지 마. 젊거나 많거나 아, 그 목사님 보기보다 젊으시네. 실례지만 몇이셔? 또 그래. 난 또 순진해가지고 얘기했어요. 몇 살이라고. 그랬더니 혼났어. 아이고 우리 막내하고 동갑이네. 또 이러고 있어. 이런 푼수. 목사님 나이는 나 이제 지금 이제 절대 얘기 안 해. 아, 목사님 젊으시네. 몇 살이시오? 그러면 올해 친정아버지가 몇이시오? 63살이요. 어, 나 63살이요. 목사님은 친정아버지하고 동갑이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교인들이 아파요. 아프면은 막 내가요 견딜 수가 없어. 괴로워서. 내가 예수님같이 능력이 있었다면 저 사람이 안 아프도 될 텐데 능력 없는 목사 밑에 와서 초고생을 하는구나. 그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목회를 허시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깨끗하게 하고 나병도 고치시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하시든지 막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책을 사다가 보는데 건강서적 베스트셀러는 전부 다 수백 권이 있대. 아주 그냥 그놈을 전부 다 읽었어. 그리고는 건강 테이프 막 유명한 건강 테이프를 막 전부 사다가 들은 정도가 아니고 다 받아 써버렸어 그걸. 그러니까 놀라운 생기는데 웬만한 건강 상식이 생기는데요 병을 그냥 백둥가지를 내가 잡아버렸어. 몇 가지 병 그중에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원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딴 건 몰라도 암하고는 영원 이별입니다 이제. 네, 딴 건 몰라도 암 보험은 들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암은 걸리고 싶어도 못 걸리니까. 왜? 제가 그 많은 책하고 그 많은 테이프를 듣고 읽다 보니까 절대로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도라이 있죠. 도라이.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절대 암이 안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예, 미친 사람 이렇게. 예, 미친 사람. 아이고 목사님 근이요 미쳐서 정신병원 입원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미쳐서 그 암 걸렸대요. 그거 설 미쳐서 그래요. 완전히 미치면 암은 안 걸립니다. 왜? 암은 스트레스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속을 썩어야 암이 걸리는데 바람을 피워도 목사님 우리 식당 요새 바람 돼요 이렇게 웃어버리면 바람은 피워도 암은 안 걸립니다. 자기 집에 불이 나면은 아 우리 불 났어 어쩌면 좋아 우리 불 났어 이리 암이 걸리는데 우리 집 다 탔어 이렇게 웃어버리면 암이 안 걸려요. 집이 타서 그렇지.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는 과정 속에 왜 안 좋은 일이 없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과정 속에 안 좋은 일이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버려라? 웃어버려라. 그래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데 있었던 일을 웃음으로 막는 것이 그나마 피해가 제일 적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남편 바람 문제 나왔는데 자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 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지만 이것 때문에 속 썩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뭐 좋은 일이요? 그럼 아예 그 길로 가버리라고 남자 보고? 악착같이 기뻐하고 버티면 남편은 반드시 뭘 하느냐? 회개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간에 잘못한 것이 잘못돼서 10배로 더 잘해줘. 근데 그때 내가 살아있어야 10배로 잘해주는 걸 봤지. 그때 속 썩다가 죽어버리면 잘해줄 여자가 없으니까 딴 여자한테 잘해줘. 그러면 천당 가서도 그 꼴 보면 시험 들지 않겠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자식 때문에 속을 썩는데 잘 들으세요. 자식 때문에 속 썩을 거 없어. 그냥 잘하건 못하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냥 기뻐하세요. 왜? 속 썩인 자식이 틀림없이 회개하면 더 효자됩니다. 그러면 그놈이 효자 돼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효도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엉뚱한 데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속 썩거들라는 게 오늘부터는 얼마나 효자 되려고 그러냐. 할렐루야. 내가 너 효도 올 때까지 버텨볼란다.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닐지라도 꼭 틀린 말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이건 실례로 아브라함이 137살 때 사라가 127살 때 죽거든요. 127살 때 죽어. 그때 이삭이 37이었거든요. 아브라함 137, 사라 127, 이삭 37. 이때 죽었어, 사라가.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가요. 40세에 장가를 가. 3년 있다가, 우리식으로 3년 있다 탈상하고 장가를 갔어.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죽었어. 아브라함은 140살이죠, 그때가. 100살 차이니까 세상에 장가를 또 가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6이나 그 뒤로 또 낳는 얼마나 그 노인네가 금슬이 좋으면 그 뒤로 아기를 6이나 낳겠어. 그 뒤로 난 6은요 그 이전 때 난 아기보다 훨씬 많잖아.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그 대접을 누가 받았어야 돼 원래? 사라가 받았어야 돼. 그런데 사라 누나가 속 썩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누구한테 잘해줬어?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그래서 절대 속 썩지 마세요. 속 썩을 일 있어도 믿음과 기도로 악자같이 기뻐하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죠. 절대 신랑 때문에 속 썩지 말자. 시작. 네, 한 번만 더 합니다. 절대 애들 때문에 속 썩지 말자. 시작. 남편 때문에 흔히 여자들 속 많이 썩는데 놔둬. 그리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돌아오는데 훨씬 좋은 남자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속 썩는 여자들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놔두고 기도해줘.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해줘.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15층에서 사는데 하도 남편이 속 썩으니까 여자가 죽었어요. 속 썩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염을 해가지고 관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이 관이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잖아요. 길으니까. 그러면 세워야 되는데 관을 세워서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봤어요? 관을 세워가지고 움직이는 거 봤어요? 없어. 왜? 관을 세우면 시체가 꼭 강시같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누워야 되는데 누우면 안 들어가니까 15층 계단으로 돌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그 좁은 계단으로 그 긴 관이 내려오려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막 그 경사져가지고 헤헤헤오면서 막 콩 부딪히고 막 쿵 부딪히고 막 부딪혀가지고 다 내려왔는데 관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 신음소리. 깜짝 놀라서 뜯어보니까 살았어 여자가. 그러니까 부딪힐 때 충격받아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올라갔지. 다시 올라가서 영고 엄마 우자 보니까 또 죽었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염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세상에 이번에는요 남자가 운전을 하더래요. 어이 살자리야 부딪히지 않게. 어이 부딪히지 않게 살자.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웃어야 될 때 안 웃으면 내가 웃어. 그러니까 속 썩을 거 없어. 저는 그래서 남자만 나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여자도 그래. 갤럽 조사에서 조사했대요. 1,000명의 여자한테 당신이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봤대. 그랬더니요. 95% 이상이 아니요. No. 어떤 분은 친절하게 괄호 열고 미쳤어? 괄호 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 1,000여 명 모인 데서 설교하다가 물어봤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으면 끝이고 천국까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실 분 혹시 계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저기 할머니 한 분이 세상에 손을 들더라니 할머니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할머니는 어떻게 그 연세 되더라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금슬이 좋게 살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답변이 목사님 다 그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여자도 똑같다. 요지는 뭐냐? 속 썩지 말고 즐겁게 사세요. 네? 네. 세 번째 아주 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뭐냐? 이 세상에 지금 60억의 인구가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내 새끼인지
마귀가 이렇게 볼 때 자기 새끼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보면 그건 내 새끼다. 아이고 저건 내 새끼가 아니다. 마귀가 보면 아이고 저건 내 새끼다. 아이고 저건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비밀을 정보를 입수했어. 어떻게 아느냐?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딱 찍혀져 있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딱 찍혀. 할렐루야. 그걸 알고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 즐거움이래.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를 가나 그렇게 웃는데요. 마귀의 자녀는요, 어디 가나 그 인상을 쓰닿는다네. 그렇게.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인상 쓰면 마귀가 이런데, 저거 내 새끼인가 보네. 하고. 근데 마귀 새끼인데 자기 자녀인데도 항상 웃고 다니는 저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데요. 근데 그것이 조금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 사실은 가룟 유다는 누구의 자녀였어야 돼?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웃었다는 구절이 없어. 맨날 화내고 인상 쓰고 따졌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아이고 내 새끼가 왜 거기 있지 해가지고 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를 깨면서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기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유다는 자기 것 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는 그냥 자기는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걸 내놓은 사람은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은 왜 숨길래? 왜 허비하냐? 네? 왜 허비하냐? 팔을 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지. 왜 허비하냐? 막 옆에서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이고 내 새끼가 왜 여기 있냐? 그거 데려간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결정적 증거는 뭐다? 즐거움이다.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땅에 정말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웃음을 웃어서 또 웃음을 증폭시키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건데, 네 번째 아브라함은요, 연단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뭐 속에서? 연단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켜요. 연단을 시켜요. 이 연단이 왜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연단이 되지 않으려면 연단이 되지 않을 때 연단이 되지 않는다. 시작. 왜 이렇게 빨리 끝나? 그래도 그 머리 가지고 이게 서울에서 안 굶고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애들 공부 못 한다고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엄마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잘 들어보셔봐. 연단이 되지 않으려면 연단이 되지 않을 때 연단이 되지 않는다. 시작. 그렇지. 그냥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고생되지 않으려면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고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많은 어려움이 자기에게 올 때 그거를 다 겪어서 자기가 그거를 다 소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는 그거 하는데 40년 걸렸고 요셉은 그거 하는데 13년 걸렸고 다윗은 그거 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도 연단이 있단 말이에요. 연단이. 그 연단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이 이론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겪는 수밖에 없어요. 고생이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고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만든 말이 있어요. 남편들이 장난을 좋아하는 남편들이 있어가지고 부인이 이렇게 있으면 괜히 발바닥을 간지러 먹이는 신랑이 있어요. 에이 니는 그거요. 여자가 에이 이러면 계속 그래요. 언제 끝나냐면 아이고 시원해라 여보 더 긁어봐 그러면 끝나버려요. 재미가 없거든. 마귀란 놈도 사람을 시험할 때 건드려서 반응이 보이면 계속 시험합니다. 언제 끝나느냐? 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끝나버려요. 시험이 시험되지 않을 때 시험이 시험되지 않는다. 시작. 똑같은 원리예요. 고생이 고생되지 않을 때 고생이 고생되지 않는다. 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만 배우면 백을 깨달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생이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면 고생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난을 겪을 때 자기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버렸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꼼짝못하게 축복을 해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섯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요, 아브라함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냥 자물통을 확 잠그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욥이 사단이 욥을 보니까 뭘 깨달냐면 1장 욥기서 1장 10절 보니까 욥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산울로 둘러주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왜 깨냐, 사탄이 욥을 박살내려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산울로 둘러고 계셔.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하죠. 보호막을 걷어보세요. 내가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망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보호막을 치듯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딱 하고 이렇게 보호막을 쳐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갔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남들은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시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 막 어떻게든 아브라함을 못 살게 하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온 말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미워도 내가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축복해주는 수밖에 없어. 꼼짝 못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정말 하나님은 완전 채식 표현이지만 왜 그렇게 지혜로우신지 몰라. 참 하나님 지혜로우셔. 참 지혜로우셔. 아브라함을 손도 못 대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으려면이나 몰라도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을 얻어먹더라도 욕은 하지 마세요. 시작. 왜? 내가 욕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를 욕하는 자는 욕어도 먹게 하고 너를 복비는 자는 너를 복을 주리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을 빌고 복을 받는 게 낫지 욕하고 욕 듣는 것보다. 반대로 나 또한 마찬가지야. 나 욕하면 안 좋아요. 내가 미혹들에도 축복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이때 조심할 것이 있어. 아이고 나 오늘 공부하면서 깨달았네. 나 욕해봐. 너 욕 들으려면 너 나 욕해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지. 그렇게 우려먹으면 안 되고 다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너 복받고 싶냐? 나를 축복해라. 그러면 너 복받는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아브라함의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큰 세 번째 잘한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어요. 잘한 일. 첫째, 아브라함이 참 말씀대로 순종을 잘해요. 뭐를 잘해요? 참 그래서 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러죠. 4절 보니까 12장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뭘 따라가? 말씀을 쫓아. 이 말씀을. 그게 참 잘한 거야, 아브라함. 난 여러분 평생에 참 이 말씀이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 된 것 가운데 감사한 것 1등이 뭐냐? 1등은 조금 그렇다. 하여튼 3등 안에 드는 게 뭐냐? 내가 말씀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딴 게 아니고 말씀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근데 저는 목사란 말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도 뭘 봐야 돼? 말씀을. 그러면 그 둘을 합성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기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봐야 될 사람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둘을 합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복 있는 사람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잘 쌓아요. 뭘 잘 쌓아? 자,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르쳐 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그곳에 단을 쌓고 참 이 단을 다른 말로 하면 제사거든요. 이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 예배거든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언제 생겼냐? 이 단 싸움에서. 그러니까 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 믿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살려야 돼요. 요즘 말로 뭐를 살려요? 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봅시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잘 쌓고 형한테 어떻게 됐어요? 맞아 죽었어. 그래도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아벨은 단 한 번 성공시키고 맞아 죽었지만 영원히 의인의 반열에 남아있는 거예요. 뭐 하나 성공시키고 이 단 예배 한 번 성공시키고 목사님들이 빠져있는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매번 예배 때마다 성도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 그 참 부담이에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어쨌든 부담이에요. 또 목사님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실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잘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거.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지 잘 믿으면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잘이라는 말처럼 애매한 게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건 분명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건 분명한데 잘 믿는다.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들이 막 잘 믿게 해보려고 막 하는데 사실은 그건 어려운 말이에요. 그것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차이가 매번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면 천국, 매번 예배 때마다 은혜 못 받으면 지옥,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열납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한 번이라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물론 이 말도 온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 지옥 가는 사람은 매번 은혜를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서 지옥 간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예요. 베드로는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도 많아요.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도 들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므나 복 있다 그러기도 하지만 샤타나 물러가나 막 그러기도 하고 모른다고 부인다고 막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잘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어려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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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져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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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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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요 평생에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랍비요, 랍비요, 선생이라고만 했지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평생에 예배를 성공시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훌륭한 겁니다. 아브라함 훌륭한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마다 공통점이 있다면 예배를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예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았어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나는 이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하면서도 성경 공부는 잘하는데 예배 잘 참석 않는 사람 보면 위험스러워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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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훌륭한 것은 뭐를 성공시켰다? 예배. 단 쌓는 것을 성공시켰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롯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한 번도 단 쌓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롯이 부자예요. 아브라함은 갈라섰을 때 부자였기 때문에 갈라섰어요. 그러니까 단 쌓을 수 있어요. 그까짓 거 양 잡아서, 소 잡아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없어요. 롯이 단 쌓았다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요. 요즘 말로 롯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라도 예배 자꾸 빼먹으면 믿음 떨어지고요. 평신도라도 예배 자꾸 드리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 배워야 될 것, 단 쌓는 일. 출애굽의 목적도 결국은 뭔지 아세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드리겠다 그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린 것도 무너진 당이 수축될 때 불이 내렸어요. 언제 은혜가 와요? 여러분 무너진 예배가 살아날 때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고 찬송이 살고 말씀이 살고 감사가 살고 축복이 살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옷 입대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대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 찾아오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찾아가도 하나님 오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시기를 바라요. 예배가. 시편 50편 5절은 너무 또 중요한 구절이더라고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뭘로 언약했다? 제사. 그 제사가 신약에 와서 뭐가 됐대요? 예배. 예배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단 깎는 일을 잘해서 그의 믿음이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큰 네 번째.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네 번째 어려운 일. 아브라함이 겪은 어려운 일인데, 첫째는 부인을 뺏겨요. 살아가면서. 그것도 한두 번이야. 두 번. 성경에 나온 것만 두 번 뺏기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어제도 드렸지만 부인을 빼앗겼을 때 그 충격. 여러분은 빼앗겨본 적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좀 바람을 피우는 일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만 마누라를 뺏어갔다, 신랑을 뺏어갔다 이런 일은 뭐 별로 없잖아요. 내나 마찬가지인가? 근데 이거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그냥 데려가버렸다니까. 그냥 데려가버렸어. 뺏어가버렸어. 근데 뺏어가도 보통 사람이 뺏어가야 어떻게 찾아오지? 임금님이 뺏어가버렸어, 임금님. 그니 힘으로 찾아와, 권력으로 찾아와, 능으로 찾아와. 그냥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났어요. 부인하고 둘이. 그죠. 의지하는 게 있다면 주님하고 마누라고. 근데 애굽에 딱 갔는데 왕이 이게 누구냐? 이러는데 벌써 눈초리가 틀려. 부인하겠다는 나 죽이고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나라도 살아보겠다고. 내 부인 동생입니다. 그랬어. 그러냐. 아이고 이런 감사할 때가. 그러죠? 왜 부인이었으면 곤란한데 부인 동생 나달라 해가지고 데려가 버렸단 말이야. 잠이 오겠어요? 밥맛이 나겠어요? 삶의 의욕이 생기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그거보다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 큰 어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 한 줄 아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는 구절은 없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걸 하나님이 찾아주는데 꿈에 바로왕 꿈에 너 그 여자 돌려줘. 안 돌리면 너 죽여 그랬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거기만 보지 말고 전후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 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돕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 누가 우리를 도와요?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광야에서 막 얼마나 기도했던지 꿈에 뭐가 왔다 갔다 해. 천사가 다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해. 계시록 8장 3절 5장 8절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그 기도를 받아간다고요? 천사가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천사가 바로왕 꿈에 나타나서 막 돌려주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시작. 여러분은 뭐 해? 문제만 생기면 하여튼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그러니까 대답만 잘하지 말고 살기도 잘합시다. 어떤 큰 어려움이 와도 뭐 하리라? 기도. 기도. 이 기도가 나왔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로 승리했고요. 모세는 홍해바다를 기도로 갈랐고요. 다윗은 뭡니까? 사자 입을 찢었고요. 다니엘은 기도로 사자 입을 막았고요.
사도 바울은 기도로 감옥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한나는 못 낳는 애기 기도로 임신하고요. 성경을 보니까 채식 표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도깨비 방망이죠. 돈 나와 나와 라 똑딱 이러면 도깨비 방망이만 두드리면 돈 나온다고. 요술 램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요술 램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든지요. 병든 자 기도하면 낫고요. 예, 참, 이 기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고, 안 되는. 예, 하여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다? 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했다? 기도를 돌려주는데. 이런 기절 초풍을 누르시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나거든요. 13장에 부자가 되버려. 보세요, 13장? 한 장 넘겨가지고 봅시다. 2절.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한 장 사이에 풍부해졌을까? 나 이거 연구를 했어요. 이걸 도대체 이 연구를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 하고 가만히 연구하다가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 마누라 뺏겼다 찾아올 때 그 문부가 다 붙여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마누라 뺏겼대. 그래갖고 12장 보세요.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어떻게 했더라? 얻었더라. 이게 누구 때문에 얻은 거예요? 마누라 때문에. 마누라 뺏겼다가 찾아오면서 막 부자 돼버렸어요. 두 번 뺏겼다 찾아오면서 부자 돼버렸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안 그런 것도 아니요. 다른 축복의 통로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주 살림 기반 닦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나 참 제가 그거 뭐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요. 그거 참 안 좋은 것도 좋아진다.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저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울지 마시고 자세히 앞을 쳐다보면 틀림없이 떨어진 돈이 있을 거예요. 주워가지고 일어나서. 왜 그냥 걸어가면 못 줄 것 같으니 하나님이 팍 잡아뜨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의 사람은요, 아픈 것도 은혜고요. 예? 요셉을 형제들이 팔았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이 형제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총리 대신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화위복! 시작! 전화위복! 그게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전화위복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전화위복. 노래도 있어요, 노래도.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후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 문제 놓고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나중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어려움,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건 순전히 롯 때문에 하는 전쟁인데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겁니다.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쟁할 걸 아셨어? 몰라셨어? 예? 아셔요? 몰라요? 아시죠? 잘 보세요. 참, 이거 깨달으면 딱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냈어요. 이제 불러내가는 과정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냥 다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감동을 줬어요? 군사를 키워라. 군사를. 그래서 왠지 아브라함이 막 늘어나면서 뭐를 키우고 싶어? 군사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군사를 자꾸 만드는 것 보니까 내가 앞으로 뭐 일어날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들어보고 오늘 여러분이 준비하는 걸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공부를 하게 하면 앞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게 되면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을 보고 미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때 조심할 게 뭐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려고 하기에 군사를 만들라고 감동을 주는데 롯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딱 뺏겨버렸어요. 자 그럼 보세요. 평생 받은 축복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이 순종을 해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때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오. 틀림없이 공부를 훌륭하게 될 사람은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공부하고 싶은 감동을 줬을 거예요. 음악으로 훌륭하게 될 사람은 틀림없이 음악하고 싶은 감동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감동. 나 요즘에 자꾸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기도를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까지 예측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요분 보세요. 요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준비하지 못하다가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그냥 재산이고 자식이고 다 날라갔어요. 그때 욥이 기도해서 깨어있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도로 지켰더라면 그런 시험을 욥이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준비를 잘했다. 어려움 속에 준비를 잘했다. 세 번째 기근을 만나. 기근을 만나. 그지만 잘 이겨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또 큰 다섯 번째 잘한 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시험을 잘 이깁니다. 이게 뭐냐? 이삭을 바치는 시험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훌륭한 건 시험을 잘 견뎠다는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라고 그랬어, 친구. 그러니까 시험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험을 해요. 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뭐를 이미 다 준비해놓고 양을 다 준비해놓고 어떻게 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순종을 했고 그 양을 잡아 드렸고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는 줄 알았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했다고 해보세요. 아들이 아까워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 양은 보이지도 않았고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어브라함의 자손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거를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만 오늘 내 얘기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것도 다 해답을 예비해 놓고.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온 앞길에 여호와 이래 예비해 놓고 시험한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았었냐 이 말입니다. 순종할 때 보이를 하나님의 축복을 순종하지 않아서 다 덮여온 채로 받아 누리지 못한 채로 지나온 것들이 왜 없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읍시다. 설령 그것이 아들을 잡아 죽이는 시험이라 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아들 바친다고 낼름 아들을 받아먹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믿음 보시고 하늘에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그런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믿음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남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나는 믿음의 사람은 실수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결정적 실수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설교는 잘 안 하더라고. 그런 성경 공부는 잘 안 하더라고. 난 그래서 꼭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 86살 때, 사라 76살 때 아브라함이고 사라인데 아기를 못 나니까 사라가 누구를 집어넣자고 그래요. 하갈을 집어넣자고 합니다. 그때 하갈이 넣자고 해더라도 아브라함이 막았어야 됩니다. 근데 거절을 안 해. 이것이 결정적인 큰 실수가 된 것이. 그러니까 86살, 76살에 난 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라가 하가르고 관계 속에서 아기 낳기 전에는 사라가 예 물 떠와라 네 상례 가라 네 이렇게 하던 게 딱 임신을 하더니 야 물 떠가라 허리 아파서 안 되겠는데요? 갑자기 이제 신분이 격상되니까 막 먹으래. 그 더러운 꼴을 평생 사라가 보고 살이야. 한 번 실수가 그걸로 끝나는 것만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났어요. 자, 100살, 90살에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살 차이냐?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14살 차이입니다. 14살. 그런데 문제는 하갈은 자기 신분을 알아서 그나마 조심하는데 이스마엘은 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삭만 보면 구슬 앉아서 이게 자꾸 굽어보는 거예요. 어리니까 이제 이 사라가 눈이 획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저놈을 내쫓아라. 저놈을 내쫓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것도 자식인데 그것도 부인이고 어떻게요? 내쫓았어요. 역사가 끝난 줄 알았어요. 4천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4천년 지났어요. 저 사건이 보세요. 쫓겨난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의 조상이 됐고 이삭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요. 4천년이 흘른 지금도 역사는 아랍의 조상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과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 불씨를 누가 만들어놨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실수로 이걸 만들어놨다. 집어 넣자고 할 때 한 번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넣지 마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준다. 그랬다면 저 불씨를 안 만들어놨으면 오늘 인류 역사는 이렇게 안 복잡해요. 그 한 번의 실수가 4천년 지나면 이렇게 복잡해졌어. 자, 우리는 무슨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저 그냥 국가적인 인물도 안 되는지도 몰라. 그저 동네 인물이요. 동네도 뭐 그저 통 인물이요. 그냥 한 통. 왜냐면 우리는 뭐 반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시장도 아니고 그냥 구역장 아니면 그저 구역원 아니면 통장도 그것도 떨어졌다 나갔다가 그렇게 적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적은 인물이라도 내가 미칠 수 있는 행동 반경이 있어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집안.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 놔버리면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게 엄청난 실수가 된다면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사실이기에 들으세요. 지나간 역사 속에 인간이 실수해가지고 배다른 형제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복잡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한 번 실수였는데 그게 배다른 형제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오늘 또 그것 때문에 복잡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 작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가 인류 역사를 4천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조상도 실수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많겠는가. 믿음으로 더 겸손하게 그래서 말씀처럼 섰다 하는 자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근신하고 피어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어땠든 이후의 삶은 아브라함 같은 아름다운 살자취에 그나마 실수도 없어지는 그런 훌륭한 삶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